아니, 예상은 예상이고, 그냥 이거 철저히 뭐제 마음이 아나콘다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아나콘다의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구척장신을 잡을 수 있는 그딱 하나의 필승 전략 같은 거, 그런 걸좀 생각해 봤거든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을 해봐도, 아나콘다가 구척장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 지난번에 살짝 흘리면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경기장에 독사들을 풀어놔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는 지금 힘들어 보여. 스리곰. 이게 지금 경기장에 독사들을 풀어놓는다고 해도 어렵다고.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나콘다가 구척장신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지난번에 예상 스코어 영상에도 담았던 부분인데, 방어적으로, 수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강한 압박을 통해가지고 골 점유율을 높이면서 공격을 해라. 공격을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경기 후반부까지 어쨌든 0대0 스코어나 한점차 이내의 사정권으로만 경기를 끌고 가면 경기 후반 2, 3분 남겨놓고는 그때부터는 이제 모르니까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예상을 했었죠.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방법이기는 한데 현실 가능성으로 이걸 구현해내려면은 아나콘다의 선수들의 체력이 구척장신의 선수들의 체력의 거의 2배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끊임없는 압박을 하고 공격으로 치달치달치달 하면서 공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공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아나콘다가 지금 패스율이 정교하고 뭐 빌드가 안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공격으로 시간을 끌수 있는 방법은 치달밖에 없어요. 공 잡으면 냈다 뛰거나 냈다 던져야 돼. 이 방법으로 계속 시간을 끌려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체력 자체도 지금 구척장신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윤태진의 폼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쥐도 자주 나고 경기 후반부 가면은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윤태진이 지쳐버리면 이 팀은 공격력 8할을 손실하는 거거든요. 윤태진이 지쳐버리면 답이 없는 거야.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랬을 때그 후반부를 경기를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해도 드라마틱한 골을 연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부재되어 있는 이 순간, 이 전략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말고 좀 다른 방법들에 대한 생각들도 해봤어요. 그럼 두 번째, 비안. 스리곰. 비안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상해볼 법한 전술이긴 하거든요. 뭐냐면 그냥 닭 공이 아니라 닭 수비예요. 닭 수비. 포메이션도 그냥 코백으로 가져가는 거야. 4명 다 그냥 후방에 그냥 지역방어로 1열로 세워도 돼. 1열로 그냥 수비만 하는 거죠. 그러면 골키퍼 있고 4명이 그냥 수비 진영에서 수비만 한다라고 쳤을 때 골대녀의 수준의 풋살을 봤을 때 마음먹고 수비만 한다고 했을 때 골넣기는 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아나콘다는 일단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몇몇 분들이 수비한다고 체력이 그게 세이브가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경기를 진짜 안 뛰어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공격에서 역습으로 가는 수비의 이 부담과 비교해 봤을 때 수비 진영에서 수비만 하는 이것은 체력 안배가 됩니다.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게 아니라 간발의 차이라도 경기 후반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체력적인 세이브가 된다라는 거지 체력 소모가 아예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수비 위주로 계속 방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공격과 병행했을 때 아나콘다의 체력 안배랑 비교했을 때 체력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방어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한두 번의 이 역습 찬스, 이 기회를 노려서 원 찬스 원 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또 문제가 뭐냐면 허경희의 그런 치달 부분, 이현희의 치달 부분을 봉쇄한다고 하더라도 김진경의 중장거리포, 허경희도 중장거리 쏠수 있거든요. 끊임없는 중거리 슛들이 날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대쪽에서 구척도 힘 그렇게 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슈팅을 쏠 거예요. 구태여 뭐 저기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가가지고 뚫어 몸싸움 하면서 그냥 적당한 거리 나오고 틈 보이면 보이는 대로 족족 쏠 거예요. 다시 어쨌든 공격권 우리가 쉽게 가져올 거고 또 가져와서 또 쏘고 그렇게 10번 20번 쏘다 보면 한두 골은 들어가겠지. 골키퍼가 키썸이나 뭐 캐시 정도 그리고 허경희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비벽 어느 정도 세우고 날라오는 중장거리 계속 막을 수 있지. 자기 각도만 잘 만들어 놓으면 뭐 얼마든지 쏴. 그런 능력의 키퍼가 있다면 이 전술도 괜찮아요. 최소한 0대0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승부차기를 한번 승부를 노려보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골키퍼가 오방불패로는 조금 좀 역부족이고 그리고 중장거리포에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게 되면 또 뭐가 생기냐면은 리바운드 되는 세컨볼. 이거는 정말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면 자책 골이 나올 수도 있고 누구 손맞고 들어갈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까지 유리해 보이지가 않아요. 방법이 없는 거야. 아, 어떻게 그럼. 스리곰.
자, 지금부터는 전공 방법으로는 도저히 지금 해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약간의 뭐 편법 같은 거라도 써야지 뭐 어쩌겠어. 상대 팀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고 불합리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식적인 룰 안에서 뭐 레드카드를 받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시도해 볼 법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신경전이에요. 신경전. 근데 상대 팀이 구척장신이라고 봤을 때 흔들어트려 놓을 법한 선수들이 있어요. 몇몇 있어. 유일한 약점인 멘탈 부분을 갖고 있는 이 허경희 선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왜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허경희 선수 처음 루키 때 등장했을 때 그 상대팀 액셔니스타의 이혜정 선수가 완전 멘탈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색했잖아. 파울하고 막 하는 과정에서 이혜정이 뭔가 여기 텃세 부리는 것처럼 그리고 같은 라인 모델과 쪽 선배다 보니까 뭔가 한번 세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허경이가 멘탈이 나가가지고 제대로 플레이를 못했거든요. 물론 그때만큼의 허경이의 멘탈이 약하진 않을 거죠. 이곳에서도 짬밥 먹을 만큼 먹었고 잔뼈도 이제 굵어서 센 공격적인 측면으로서 어설프게 멘탈을 건드리려고 했다가는 자극만 시켜가지고 전투력만 더 높여놓을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이 강하지 못한 거는 또 사실이니까 이 신경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경이한테는 해와 바람 그 나그네 옷 벗기기 게임처럼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나그네 옷이 안 벗겨지잖아. 근데 해는 강하게 더 덥게 비춰주는 걸로 쉽게 옷을 벗기는 그것처럼 오버액션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허경이의 플레이에서 다친 척 하는 거야. 아! 아! 허경이랑 몸이 딱 부딪혔을 때 아! 다리가 부러진 척 하는 거지. 그게 이제 교체 멤버 중에 경기를 좀 안 뛰어도 되는 그 벤치 멤버 중에 한 명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미 다친 선수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들것에 실려 나가는 이 장면을 연출해 주는 거지. 이 착한 심성의 허경이는 그때부터 이제 이게 경기고 뭐고 없을 거야. 이미 막 마음은 저기 같이 병원을 따라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허경이의 멘탈을 무너뜨리는 이런 방법. 수리공. 그 모습을 지켜본 이연이는 흥분하게 되죠.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 신경전이 잘 먹힐 수 있는 캐릭터가 여기에 누가 있냐면 이연이가 있잖아요. 이연이 쉽게 흥분하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이연이는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명분이 생겼잖아. 이제는 우리가 좀 거칠게 하고 악기 도끼를 대놓고 드러내도 되는 상황이 연출된 거잖아요. 그런 투지를 이연이 쪽으로 다 몰아서 신경을 건드린다면 아무리 이연이라도 이거에는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거에 지지 않으려고 계속 자기도 더 센 기를 막 뿜어내면서 더 날카롭게 공격적으로 하다가 옐로 카드를 누적시키거나 단 한 번에 레드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 자극시켜서 뭐 주먹을 쓰게 한다거나 뭐 하이킥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연출시켜서 이연이를 경기장 밖으로 퇴장시키는 이런 전술로 하면 허경이 날리고 이연이를 날린다. 그 정도가 되면 아나콘다가 이 경기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아, 물론 지금 말한 세 번째 방법은 답답한 마음에서 저의 어떤 그런 가상 시나리오로 이야기를 한번 써봤는데 언젠가는 이것들은 어떤 팀에서 한번 써먹을 것 같긴 하다. 하여튼 이렇게라도 아나콘다가 이기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경기의 재미를 위해서라도 이번 경기는 아나콘다가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네 팀이 모두 1승 1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경기 남겨놓을 때까지 끝까지 알 수 없는 이 안개 속 상황을 즐기고 싶어서 이번 경기는 그냥 대놓고 아나콘다를 좀 응원하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전술이 나쁘지 않다니까. 이거 헐리우드 액션 통해가지고 상대방 멘탈 흔드는 거. 그러니까 아나콘다는 지금부터 축구 연습을 할 게 아니라 연기 연습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돼. 이기려면.